민학은 유명동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대의하겠습니다. 방침에 따라 순빈과 법행이 없이 같은 그대로 말하기를 명세합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책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선거연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는 데는 자립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설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설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나 무릎의 탈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탄원서를 택시한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뀐 게 하나 된다는 게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저녁 연대 방송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었고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외화 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데 수술을 하게 됐고 근데 수술은 사후가 따지고 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 우리 자제분 병역 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의 대처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자제분을 보면은 자제분의 병역 기록표를 보면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병역 기록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징병보다 상급 받을 적에 부비 동역 품종 때문에 저기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이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고 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병 날짜를 2, 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자식을 몸이 더 이상 찾고 있다는 일이 없이 대비해서 아픕니다. 전신 마취 수술 7번을 받았습니다. 총리 후보자께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성이 없이 굉장히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가식적이지 않냐. 열려서 자신이 수술을 해야 되는 점이 너무 늦게 수술했죠. 그 안에 수술해야 된다. 이랬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이러이런 서류를 갖춰서 본인이, 아들 본인이 오게 됐죠. 그 병무청 관계자가 알게 된 것이 처분 되고 전세금 3억 4천만 원 중 아들이 낸 건 1억이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낸다. 4천만 원 축의금으로 추인당 됐다고 하시는데 이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큰 틀에서 그대로입니다. 축의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길래 4천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결혼식 비용은 얼마고 4천만 원 남은 거 맞습니까? 결혼식 비용을 사돈 내가 국민당 당시 때가 시사선거 등에서 몹시 떠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증여세는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사돈네 집안으로서는 묻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쪼달린다는 이유로 결혼 비용을 사돈이 다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사순 국회의원 집안이란 사돈을 냈기 때문에 사돈 집이 비용을 다 된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노력했다고 다른 애들 3명 대학 보는 것보다 미안하지만 기분은 없고
출판 기념회 세 번, 부인 전시회 두 번, 아들 결혼식에 며느리 연주회까지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어떤 산하 기관이나 혹시 그 영향력을 행사하실 만한 곳에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또 부원이라는 게 있을 때도 제 고향이나 전남쪽에는 보내지 말도록 했습니다. 예, 보좌관이 보냈는지는 모르시죠? 보좌관에게 늘 그렇게 지시합니다. 예, 지방의원들에 대한 그린 강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판매하신 게 두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 저희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요, 여기 그림에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 또 두 점이 또 있고요. 빨간 표시가 세 점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 팔린 게 아니라면 부인께서 이 그림을 아직도 갖고 계신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노래가 생긴 건 아니었어요. 지우개 참여 어리석게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네,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보좌 네.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강양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하는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강양교육청 소속 학교로 매점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네. 위장 전입을 맞는 겁니다.